을 보나 어디를 보나 애국자 집안의 애국자라고 빨갱이 집안의 빨갱이랍니다.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왜 빨갱이야 이러는데 니는 빨갱이야 하지만 너가 할아버지가 빨갱이고 너가 정조할아버지 빨갱이야. 자기들이 친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친일은 결국은 까부터 보니까 지금 주사파 이 정권 안에 있는 인간들의 부모가 다 친일파였습니다. 애국자는 절대 그들과 피가 다릅니다. 지금 보시는 제가 보기에는 자 30대 초반에 이 젊은 두 부부는 보나 마나 부모님들이 다 애국자일 것이고 지금 얘기를 듣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이 기속에 오늘 아버지가 엄마가 말하는 이 애국심이 그대로 물려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,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저는 그냥 평범한 춘천 시민이고,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. 근데도 이렇게 추운 날에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여기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?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켜주시고 물려주신 이 자유를 저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저희 20대 30대 청년들도 하나 둘씩 정말 이 정부가 잘못됐고 정말 이 자유를 뺏어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깨어나고 있습니다. 저희 청년들도 정말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네 아주머니께서 한 말씀 하세요.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애기가 지금 눈을 떴어요. 야 우리 아빠가 지금 그동안 내가 잘 몰랐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애국자일지 엄마도 한 말씀 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 저는 뭐 정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기인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직전인데 하나는 정말 이 자유를 정말 어른들께서 물려주시고 저도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갈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 그래가지고 지켜야겠다. 너무 위기인데 나라도 나가서 한 표라도 더 던지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자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이 부모와 이 부부가 잉태하신 이 어린 아이에게 오늘과 같은 이 아픔을 우린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. 바로 이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같은 이런 공산주의로 망해져간 나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춘천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셔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들에게 선물합시다. 큰 박수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야 저번에 경주가 어디 지역에 한번 갔을 때